다시 나름 맑아지고 저는 모라라야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오후가 되니 유독 붐비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오후 4시가 되면 어시장이 열린답니다. 오전에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와서 바로 파는 거죠. 아빠 나왔더라. 다시 오늘 잡으신 거예요? 바로 따가 따디. 예. 바로 바로 바로. 와, 많이 잡으셨는데요. 몇 년에? 예. 바나. 바게 바나. 바게 바나. 예. 작살로. 바게 작살. 여기저기서 갓 잡은 신선한 물고기가 도착하고 저도 그곳으로 따라가 봤는데요. 바닷속에서 봤던 녀석들도 만났습니다. 맛이 좋아 구이로 많이 먹는 요 녀석은 사실 성질이 굉장히 사납습니다. 이게 바라쿠타예요. 바라쿠타인데 상어만큼 공격성이 강한 어종이고 육식어종이라서 물속에서 만나면 위험하거든요. 제가 촬영을 했었죠. 이만한. 이곳 바다에서 만난 천연색의 열대어들이 마치 물감 뿌려놓은 파레트 같습니다. 와, 성게예요. 성게예요. 아, 성게요. 에나, 에나, 에미. 버트리 마카시, 에나. 시장을 나와 또 다른 볼거리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집 앞에다가 지금 가두리를 해놨어요. 최근 바자흐족도 양식업을 많이 한답니다. 줄정갱이, 다랑어 등의 새끼를 가져다 키우는데요. 최근엔 로브스터로 알려져 있는 닭새우가 인기랍니다. 마침 양식장에서 해산물을 사가는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다리가 없네. 한 1kg 정도 된대요. 비아사 kalau pelihara begini 6 bulan. 선뜻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준 수실라 아주머니는 한창 음식 준비로 분주한데요. 요 생선으로는 얼큰한 탕을 끓입니다. 닭새우는 그대로 튀겨서 요리하는데요. 밖에서도 물고기를 굽느라 바쁩니다. 드디어 음식이 식탁으로 배달되고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먼저 튀긴 닭새우를 집어들었는데 엄청 뜨겁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맛본 닭새우는 부드러운 속살이 정말 일품이었는데요. 짠맛. 맛있어요. 그럼 이 탕은 맛이 어떨까요? 에나. 굉장히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김선 맛있습니다. 신기하게 다들 우리나라 말을 참 잘 따라합니다. 슬로웨시 남서부 반다해와 마주한 해안가를 따라가다 보면 신비로운 장소에 이릅니다. 하늘빛을 머금은 야외 온천입니다. 마치 터키의 파무칼레를 연상케 하는데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직 외지엔 알려지지 않아 현지인들이 많이 이용하는데요. 다들 저마다의 방법으로 온천욕을 즐깁니다.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오, 느낌이 진흙을 밟는 것처럼 부들부들한데 바닥에 가루들이 잔뜩 있어요. 또 kulit-kulit yang kurap-kurap itu ya ini pakai mandi hilang ya aromatik terapi-terapi. 이 하얀색 침전물은 석유가루인데요. 아이들에겐 이만한 장난감과 놀이터가 없는 듯합니다. 괜찮아, 안 뜨거워. 녀석, 아플 겨를도 없는지 신이 나 놉니다. 바닥 쪽에 침전물들이 점점 많이 쌓여서 이쪽 끝에는 거의 다 침전물들이에요. 소리 들리세요? 이 바닥에 깔린 것들이 다 침전물들이에요. 석회를 머금은 물이 흘러내리면서 그 성분들이 층을 이루고 점점 두꺼워진답니다. 그런데 푸른 물을 머금고 있는 이 층들의 온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온도가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온탕 1번, 2번 올라가는 기분. 가장 뜨거운 곳에 도전했는데요. 진짜 뜨거, 진짜 뜨거, 진짜 뜨거. 제가 너무 요란을 떨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올라오길 잘했습니다. 이런 멋진 풍경이 있으니 말입니다. 이곳은 눈으로 즐기는 온천입니다. 설렘으로 시작돼 놀라움과 기쁨을 안겨줬던 이번 여행에서 가장 큰 보물은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에서나 저를 맞이했던 이곳 사람들의 아름다운 미소는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